아 역시. 뭐요? 아 여자랑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근데 혼자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일하러 갔는데 왜 여자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저 근데 그거 봤어요. 카메라에 딱 다 잡히셨는데 어떤 여자 이렇게 그 분이랑 같이 계신 거 봤죠? 아니 저희 뭐예요? 네. 아니 저는 그 후배들이랑 같이 가고 또 이번에 여자 해설자분들 다 같이 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쇼트트랙 경기장이 카메라가 SBS 카메라다 보니까 네. 제가 와 있으니까 이제 자꾸 잡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렸고 대대장의 소의 미국식 추임새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성재야 이제는 말하자. 누구냐? 뭐가 누구냐요? 어이가 없네요. 아, 그래요. 아니, 누구냐가 밑도 끝도 없이 왜 나옵니까? 아니, 저도 네. 정말 궁금해서요. 뭐가요?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겠네요. 예. 소혜가 뭔가 알고 있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혜 씨랑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왜요? 아, 끝이 없죠. 네. 아, 이렇게 할 거면 저도 올림픽 기간에 나눈 문자를 제대로 공개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 예. 네. 그래요. 소혜가 이제 배성지 갖고 노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정보전에서는 위에 있어요. 아, 정말로?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여자친구를 사귀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만들자. 아니 왜 과제를 안겨줘요? 더 자괴감이 느껴지게. 아니 왜 공격을 합니까? 만들자라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 배성재 격분은 왜 오죠? 저는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해 드렸을 뿐이고요. 그렇겠죠. 아 아니 뭐 가볼까요? 아니요 그만 가세요. 네. 저는 항상 그 남들보다 더 큰 네. 억제력을 가진 핵무기를 쥐고 있죠. 아, 정말 나빴어. 네? 아니요. 저 얘기예요? 아니요. 저한테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때요? 뭐 한다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정말. 마음이 들떠가지고 지금. 뭘 들떠?